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8일 화요일이죠. 지금 새벽에 조금 늦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외출을 하지 않았고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간간이 공부 좀 하고 독서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나절 이상 드라마 몰아보기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쉬는 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요. 장거리 고향 다녀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게 쉬어보니까 참,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예, 좀 밤이 깊어서 목이 좀 잠겨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경호일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경금입니다. 경금은 지금 경자년에서 보는 경금이라서, 또 새롭게 보일 텐데, 음력으로는 지금 새해죠. 네, 그런데 사주에서는 절기로 보기 때문에 아직 새해 날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새해를 보내는데 차례도 보냈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세력 책자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만세력 책자, 제가 보고 있는 만세력 책자고요. 이제 출판사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테두리는 똑같아요. 2020년 윤사월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1월달, 지금 저희는 제가 지금 제작한 것은 1월 28일, 여기 경호일 이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쭉 흘러가다가 여기 양력으로 2월, 무인월, 여기 보시면 2월 4일 정축일. 이때가 입춘이 들어와요. 네, 저녁 여기 보이시죠? 입춘 4일. 이때부터 바뀌거든요. 이때부터 경자년이 들어오고, 아직은 경자년이 아니에요. 아, 참 길죠? 이때부터 경자년이에요. 아직까지는 돼지띠예요. 이렇게 경자년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띠는 돼지띠라는 거.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말씀드렸듯이 2월 4일날 들어와요. 이때가 입춘이고, 이때 태어나신 분들부터 경자년 띠가 돼요. 쥐띠가. 왜 그러냐? 새로 또 영상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경자년이 열려요. 그래서 이 경자년은 자월일 때 하늘이 열리고 지금이 정축월이에요. 자축인. 그래서 축월에 지금이 땅까지 열린 상태고요. 이제 무인월이 들었을 때 자축인. 무인월이 들었을 때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죠.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곧 열릴 거예요. 자, 그럼 육진 한번 적어볼까요? 정화와 기토가 왔죠. 관성이죠. 정화는 정관. 기토는 인성이죠. 정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수. 해수는 식상이죠. 식신이라고 적고, 축토는 인성입니다. 정인이라고 적고요. 오화는 관성이죠. 정관이라고 적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또 환경을 저희가 정리를 해둘 수가 있고요. 기해년의 정축월의 경호일입니다. 그럼 보시면 경금은
가을 글자인 신유술에서 가장 왕성합니다. 그러면 해자축에서는 병들고 가치가 떨어지고 임묘를 하겠죠. 병지고요. 이 해라는 곳에서는 병지가 되죠. 그리고 해자축. 그렇죠. 임묘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사오미에서는 뭐가 될까요? 신유술에서 가장 왕성하다면 사오미에서는 장생지, 목욕지, 그리고 관대지 이 순서가 되겠죠. 5일이니까 목욕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해년 거의 말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을 받고요. 정축월이기 때문에 계수, 신금, 기토 순서로 흘러갑니다. 예, 계수는 9일 지났고, 신금도 3일 지났고, 예, 그리고 기토가 18일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이 기간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입춘되면 끝나겠죠. 어쨌든 기토의 영향과 임수의 영향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일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일진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타부타한 이론을 집어치우고 그냥 오늘 운세만 딱 봤을 때이 일간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입니다. 경호. 경호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목욕지에 해당이 되고 예, 이것은 지금 경금 입장에서 제가 적은 환경들이에요. 이 병지, 임묘지, 목욕지. 오늘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축월이기 때문에 축월 속에 들어있는 경호일이라서 큰 곡괭이로 이렇게 내려찍은 형상하고 똑같아요. 이 축이라는 것은 웬만한 글자들이 와서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오화에 경금 폭탄이 들어오게 되면은 곡괭이로 콱 하고 내리찍어서 오래된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폭발성을 지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사건 사고라는 것은 인재일 수도 있겠죠. 자연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재, 사람의 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안전.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너무 사람이 붐비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나깨나 안전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갑부터 시작해 볼게요. 갑목 일간입니다. 지금 새벽인데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일단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 1시 52분인데 이때 전화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화 못 받습니다. 일단 차단 걸었고요. 자, 갑목입니다. 갑목분들께서는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편관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오화 속에서 목기운이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 속에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기운도 마찬가지예요. 금기운도 경금뿐만 아니라 이제 신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에너지가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일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사지라는 환경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시스템적인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팀 자체 어떤 협업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뭔가 일이 잘 속도가 붙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협업, 커뮤니케이션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분들은 오늘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장생지 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사나 사업장에서 종일 오늘 굉장히 바빠져요. 그리고
그냥 바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칩니다.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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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계속 무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의 일만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지금 아이가 뭐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배우는 학생의 신분인 경우 그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목일간 분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네, 병화분들은 재성이 들어왔죠. 편재입니다.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네요, 병화일간 분들께서. 금전적으로 오늘 큰 금액이 갑자기 탁 입금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제왕지 환경이다 보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하루예요. 돈도 큰 돈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돈도 큰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필요 없는 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 제왕지 환경 때문에 손해를 본다거나 다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 없는 이동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이동하지 않는 것이 덜 다치고 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 날이 되겠어요. 그리고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내 의식의 흐름대로 굉장히 왕성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을 할수 있는 날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는 부분도 되고요. 내가 일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부드러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본인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잘한 희생을 하게 될수 있어요. 손해를 보신다거나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빡빡한 하루가 되실 것 같고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쉬엄쉬엄 하셔도 목표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네, 기토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능력이라든가 재주를 저희가 상관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능력과 재주를 마음껏 펼치게 되는데, 내 주장을 펼치기 굉장히 좋은 날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법적인 변호를 하신다거나 자신의 어떤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변론, 변호를 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기토분들도 오늘 유리한 하루가 되겠네요. 이제 경금 볼까요?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입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저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분들,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주변 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변동 상황이 시시각각 본인에게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시시각각 생길 수가 있는데, 새로운 소식을 오늘 듣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혹은 나 몰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매우 진짜 주변에 알려질 만큼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고 놀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주변 분들의 상황이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동 상황이니까요, 말 그대로.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냥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정하다는 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 분들은 그렇죠.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내가 해줄 수 없는 일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하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이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내 능력선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통편이 묶였는데 내가 당장 비행기 표를 이렇게 끊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발이 묶였다고 그러면 아니면 어떤 교통편이 아니라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에 지금 현재 여행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할 수 있겠다는 그런 대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렇죠. 태지에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실속이 없는 어떤 약속 또는 거래, 어떤 물건 구매를 진행을 하시게 될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관계들을 맺었다 하더라도 구매했던 것에 대한 혹은 예약을 했던 상황에 대한 취소나 환불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실속이 없는 거래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약건이나 계약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네, 개수분들은 오늘 그렇죠.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떤 계약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혹은 내가 이미 응시를 했던 시험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거나 그것을 이어서 하게 될수 있는 운이 들어온 날입니다. 이것도 조금 꼬아서 보자면요. 퇴사를 이미 한 회사예요. 즉,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현재 쉬고 계신 분이신 거죠. 이 개수분들이. 근데 그 예전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재입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대입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오랜만에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제가 또, 낮에 조금 쉬었다가, 29일에 운세에 대해서도 일간별 운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첫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힘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